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할 캡틴 유수입니다. 자, 우리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디버깅이라고 하는 개념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승선 준비를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간단한 디버깅 요령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디버깅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게 간단히 끝날 겁니다. 자, 디버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디버깅의 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 마찬가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너무 쉽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기초가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좀 들어주시길 바래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디버깅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래밍의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오류 수정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문제에 오류가 있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이 문제의 오류를 찾아라.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죠? 그런 문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알고리즘에서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로 바뀌었으니까 시험 유형 좀 바꿔서 다음 알고리즘의 모순을 찾아라. 오류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나오는 쪽으로 발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앞으로는 조금 변할 겁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변함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디버깅은 내가 어떠한 작성한 그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에서 오류가 있느냐를 찾는 건데 실제 우리 문제에서는 오류를 찾으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한 거냐? 내가 찾은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버깅이에요. 시험장에서 순서도에 들어갈 답 다섯 개를 찾았어요. 내가 찾은 답이 나는 맞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걸 돌려봐야 정상적으로 몇 바퀴 돌려봐서 정상적으로 답이 나오는지 진행 과정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고른 정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디버깅이에요. 그러니까 디버깅은 원래 오류 수정이지만 우리 알고리즘에 있어서의 디버깅의 의미는 내가 찾은 정답을 검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버깅 들어가 볼게요. 디버깅이라고 하는 말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을 말하죠. 그럼 이제 영어를 보면은 버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어요. 버그라고 하면 뭐 벌레나 나방을 이야기하고 앞에 D 접두사가 붙으면은 뭔가 이렇게 걷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없앤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벌레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디버그는. 물론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오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뭐 그래서 디버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디버그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어원이 있죠. 그죠? 자, 우리 이제 필기에서 이런 거 공부하셨을 겁니다. 최초의 컴퓨터 1946년도에 만들어진 애니악이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죠? 자, 이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 이 무식한 컴퓨터, 그죠? 무게가 30톤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가 25m에 높이 2.5m입니다. 거의 뭐 큰 교실 하나를 꽉 채우는 아주 그냥 고철 덩어리죠. 그래서 제가 필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분해해서 컴퓨터 박물관으로 옮기는 데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 컴퓨터, 애니악 컴퓨터가 있는 그 자리를 그 건물을 개조해서 미국의 컴퓨터 박물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장치죠. 근데 이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는 진공관을 사용해서 여기에 보시면 수없이 많은 배선이 있죠. 그죠? 이 선을 가지고 막 연결을 해서 동작하도록 어떤 입력 장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쓰는 것처럼 뭐 모니터 있고 키보드 막 이렇게 타이핑해서 막 입력하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전기 코드로 서로 회로를 연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아주 무식한 컴퓨터였단 말이죠. 갑자기 이 애니악 컴퓨터가 왜 나왔느냐? 그냥 디버그라는 용어 정도 설명드리려고요. 어차피 우리 지금 몸 푸는 과정이니까 그죠?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자 말이죠. 이게 최초의 컴퓨터인데 실제로 최초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그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우리 쏘갔네. 다음 중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뭐냐? 애니악. 문제 많이 풀었는데 그럼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래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애니악이 아닙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갑자기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왜 그럴까? 막 프로그래머들이 오류도 찾고 막 아무리 해봐도 엔지니어들 막 수십 명 달려들어 한 달 동안 찾아도 도대체 원인이 없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자, 이러한 나방 하나가 끼어들어가 있었답니다. 지금 실제 요놈이, 바로 요놈이,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여기 보시면은, first actual case of bug. 자, 처음으로 버그가 발견됐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놈이 여기에 접속되는 이 부분에 이 나방이 날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을 해야 될 부분에 나방이 들어가서 접촉이 안 돼버리니까 이 컴퓨터가 가동이 안 됐던 거예요.
이 나방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컴퓨터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기인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제 버그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벌레를 제거했더니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오류를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디버깅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우리 몸풀기 과정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러면서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기왕에 공부할 거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 제가 OT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들 하시는데, 그래도 기왕에 할 거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막 하면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열심히 겁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대들어야 돼요. 이까짓 거 뭔데, 그죠? 다른 사람들도 합격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왕에 할 거면 즐겁게 하자 말이에요. 괜히 공부하는데 막 머리 싸매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 유수를 만났으니까 즐겁게 공부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앞서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뭐냐? 우리는 그러면 구라를 공부한 거냐? 그러면 최초의 전자계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필기에서 여러분들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뭐 창시자다, 뭐 컴퓨터 개념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천재, 뭐 홀럴리스도 공부했죠. IBM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기업의 창시자가 홀럴리스, 천공카드 기억나시죠? 자, 이분도 컴퓨터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게 이제 이분의 묘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지금 아마 영상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파더 오브 컴퓨터. 파더, 아빠랍니다. 컴퓨터의 아빠래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매서매티션, 수학자이고, 그 다음에 로지션, 다시 말하면 철학자랍니다.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고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워타임 코드브레이커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워타임 코드브레이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코드, 암호를 해독하는 전문가였다는 소리예요. 이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최초의 컴퓨터가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든 컴퓨터예요. 2차 대전 때.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또 특이한 말이 있어요. Victim of Prejudice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편견의 희생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갑자기 이게 왜 알고리즘 공부하다 이런 것도 공부할까? 이런 건 또 왜 강의를 할까? 우리 머리 아프게 알고리즘만 공부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컴퓨터를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이 정도 상식 정도는 갖고 있자 말이에요. 실제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분은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겨운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없었다면 이런 거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컴퓨터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예,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컴퓨터가 발전해 왔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컴퓨터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특이한 게 워타임 코드 브레이커? 암호 해독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편견의 희생자라고 하는 말이 묘비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그럼 최초의 컴퓨터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이 기계가 뭐냐면 에니그마라고 하는 컴퓨터는 아니고 기계예요. 근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만든 암호를 만드는 기계예요, 얘가. 근데 이 암호를 만드는 이 기계가 만든 암호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독일이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암호를 만드는 이 에니그마를 만들면서 이놈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놈이 만든 암호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뭐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 에니그마로 만든 암호로 주고받으니까 설마 이 정보가 유출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에서 이제 이 에니그마에서 만든 이 암호를 해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 천재들을 모읍니다. 바로 그 천재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앨런 튜닝이에요. 이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뽑혀 가서 컴퓨터를 하나 만듭니다. 바로 이 컴퓨터가 전 세계 최초의 컴퓨터예요. 아까 보면은 애니악이 1946년도에 만들어졌죠. 5년인가 6년인가 그럴 거예요. 얘는 1943년, 2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름은 뭐냐면 콜로서스입니다. 자, 컴퓨터 공부하시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원래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2년 전에 만들어진 앨런 튜닝이 제작한 콜로서스예요. 거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놈을 만든 이유가 이 애니그마가 만든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이 애니그마가 만든 암호를 이 콜로서스가 해독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군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애니그마 해독을 암호를 해독했다는 사실을 독일은 몰랐어요. 근데 연합국에서는 이 콜로서스를 가지고 다 해독해서
노르망디가 아니라 어디로 상륙할 거 이런 걸 주고받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정보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이 앨런 튜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워타임 코드브레이커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Victim of Prejudice, 다시 말하면 편견의 희생자라고 나왔는데 왜 이분이 편견의 희생자라고 했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났는데 결국 이분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게 발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각이 좀 많이 좀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고지식했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서 판결 나기를 여성 호르몬을 주사해서 실제 이제 그 거세를 한 거죠. 화학적 거세라 그러죠.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을 맞고 실제 막 가슴이 막 여자처럼 나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사과를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아, 편견의 희생자다. 엄청난 천재를 우리는 편견에 의해서 잃었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애플 로고를 보면은요, 재미있어요. 애플 로고 보면은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아닙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입 베어 먹었다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 뭐 물어뜯다라는 뜻의 바이트. 이게 컴퓨터의 단위 바이트와 뭐 비슷하기도 해서 그렇게 썼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원래 지금은 애플 로고가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의 이런 깔끔한 로고였지만 과거에는 애플 로고가 이렇게 무지개 모양의 이러한 한 입 베어 먹은 사과였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애플 로고의 기원이 앨런 튜닝을 스티브 잡스가 그 기원하는 뭔가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 무지개 모양의 색깔이 들어가 있죠. 무지개 모양의 색깔이 바로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앨런 튜닝이 청산가리가 묻은 사과를 먹고 자살을 했다는 의미로 여기를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은 걸로.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로고가 나오기 이전의 애플 로고는 뉴튼의 사과예요. 뉴튼이 사과 밑에서 이렇게 있고 사과가 떨어지는 그 그림이 첫 번째 로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로고, 세 번째 로고로 간 건데 첫 번째 로고에서 두 번째 로고로 넘어왔을 때 제 생각에는 스티브 잡스가 아마 앨런 튜닝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분명히 어떠한 중의적 기법으로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로고를 쓰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이거 뭐 동성애자를 뭐 저거 하는 거라고 막 또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투명한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버깅이지만 뭐 이번 시간 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이제 앞으로 컴퓨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들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인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컴퓨터의 아버지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물론 이 알고리즘 지겹게 저놈 없었으면 우리 알고리즘 공부 안 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한 IT 기기들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닝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는 바로 콜로서스라고 하는 거 애니악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부르면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식아 아니야. 근데 왜 얘가 최초의 컴퓨터가 안 된 거냐면 이게 비밀이었다 말이야. 기밀. 70년대까지 이런 컴퓨터가 있다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로 등록이 된 거죠. 근데 70년 지나고 이제 아 콜로서스라고 하는 게 사실 2년 전에 벌써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가 됐지만 그냥 오랫동안 애니악을 최초의 컴퓨터로 그냥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콜로서스예요. 애니악이 아닙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앨런 튜닝도 한번 봤고 최초의 컴퓨터 콜로서스도 봤습니다. 애플 로고의 기원도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본 강좌로 들어가서 디버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순서들을 보면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찾은 정답이 맞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론 이번 시간에 방법을 좀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이건 절대적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저하고 함께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셔도 좋고 또는 여러분들만의 디버깅 방법을 만드셔서 이 디버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정답이 시험장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찾은 정답이 정확한지 아니면 뭔가 잘못됐는지 오류가 있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실제 이러한 순서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마치 무슨 암호와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거를 해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스타트 기호와 스톱 기호로 끝났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처리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초기값. 얘를 여기다 저장하라는 소리죠. 얘를 여기다 저장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건 처리하라는 이야기고 처리하라는 이야기고 비교. 자 출력문이네요.
자, 지금 여기서는 출력문을 요놈을 썼죠, 그죠? 두 가지가 있다라 했어요, 그죠? 자, 이런 기호도 있고, 자, 원래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기호는 요런 기호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나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상관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서도가 뭐 하는 순서도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말이에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0을 줬죠. sum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0을 대입하죠. 그죠? 대입의 의미예요. i란 변수에 0 들어가고 sum이란 변수에 0이 들어가요. 근데 i에다가 플러스 1을 하랍니다. 그럼 얼마 될까요? i에 얼마 있어요? 0이었는데 0을 가지고 와서 플러스 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i라고 하는 변수에 초입값에 0을 줬는데 그 0을 가지고 와서 1을 플러스 하라니까 i값은 얼마로 바뀌어요? 변수가? 그죠? 1로 바뀌죠. i에 저장된 값은 0에서 1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i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하랍니다. 그러면 자, sum이라고 하는 변수는 원래 초기값 0을 넣었잖아요. 여기서 0을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럼 sum이란 기억 공간에 0이 저장되어 있을 건데 그 값을 가지고 와서 i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하랍니다. 그럼 i에 얼마가 있어요, 지금? 얘는 없어졌고 얘로 바뀌었잖아요. 요 놈을 가지고 와서 요 놈에다 더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sum 변수 값은 이제 0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어요? 0 더하기 1이라는 결과 값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했냐면 i 변수 값이 100보다 작으냐라 그랬어요. 지금 i 변수에 얼마 있는데? 1이 있잖아요. i 변수 값에 1이 저장되어 있는데 100보다 작으냐라고 물었으니까 자, 1은 100보다 작죠. yes로 갑니까? no로 갑니까? 그렇죠. no로 간다라면 no로 간다라면 이상한 거죠. 1인데 i는 1은 100보다 작다. yes로 가겠죠. 그럼 yes를 따라서 쭉 와보는 거예요. 오, 여기로 다시 돌아왔네. 따라서 이게 반복문이에요.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언제까지? i가 100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i값이 100이 되면 100이 100보다 작으냐라고 했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죠? 100이 100보다 작으냐 그러면 no잖아요. 100은 100과 같으니까 작지 않죠. 그러니까 no 나가면 sum을 출력해라. 그러면 자, 딱 보시면 이제 눈치 채셨을 거예요. sum 변수의 최종값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1부터 100까지 합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i를 1 증가시키랍니다. i 변수값을 가지고 와서 1을 플러스 하래요. i에 1이 있었는데 이걸 갖고 와서 1을 플러스 하라니까 i값이 2로 바뀌겠네. 그죠? 자, 이제 1에서 2로 바뀌었어요, i값이. 그 i값을 가지고 오고 sum값을 가지고 와서 더하랍니다. sum값에는 아까 1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다가 i값이 1을 가지고 와서 더하라는 소리니까 1에다가 2를 더해서 얼마? 그렇죠. sum은 새롭게 3이 되겠죠. 1 지워지고 3이 됩니다. 이 3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0 더하기 1 더하기 2의 결과가 3이 된 거죠, 지금까지. 됐어요? 계속 갑니다. 지금 i는 2예요. i가 2인데 2가 100보다 작으냐? 그렇죠. yes로 또 갑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그럼 i값을 가지고 와서 또 플러스 1에서 i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i가 2인데 플러스 1에서 다시 i에 넣으면 i는 2가 지워지고 새롭게 3이라는 값을 갖죠? 자, sum 변수값 가지고 와서 i 변수값 가지고 와서 더하랍니다. sum 변수값 3을 가져오고 i 변수값 3을 가지고 와서 3과 3을 더해서 새로운 sum 변수에는 6이라는 값이 들어오죠. 오케이? 아하. 자, 따라서 6이라는 값의 의미는 0 더하기 1 더하기 2에다가 얼마? 3을 또 플러스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돼서 sum 변수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i값이 얼마? i값이 99가 됐을 때, 자, 이거 99가 됐을 때 1위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여기서 100이 되고 그 100이 더해지고 100이 돼서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sum 변수에는 1부터 100까지 합계가 저장되는 거예요. 이 순서도는 sum 변수의 1부터 100까지 합계값을 저장하는 과정을 순서도로 표현한 거예요. 1부터 100까지 합계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아, 간단히 해석하는 거예요. 아, i는 0을 준 다음에 i는 계속 1씩 증가시키네. 그죠?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i만 보세요. i의 초입값은 0을 줬죠. 그리고 계속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를 얼마하고 비교했냐면 100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100보다 작으냐? 그죠? 그럼 99가 될 때 최종적으로 yes로 가겠죠. 그죠? i가 99예요. 100보다 작죠? yes로 옵니다. 그럼 여기서 100이 되죠? 그 100이란 값을 썸에 더하죠? 그리고 i가 100이니까 100은 100보다 작으냐? no가 되니까 나가죠. 따라서 i값이 100이 될 때 100을 썸에 더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1부터 100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0부터 100까지 합계가 썸에 저장되는 거예요. 됐나요? 무슨 양이지? 아, i값만 봤더니 0에서 1씩 증가시키고 그리고 100과 비교했어요. 따라서 i는 0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00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i값을 계속 1씩 증가시키면서 그 i값을 어디다가 더했냐면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계속 더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누적 연산이라 그래요. 그 변수에 계속 새로운 값을 누적시키는 거예요. 이 변수에 계속 새로운 이 뭐예요? sum 변수의 i값을 계속 누적시킵니다. i는 0에서 1을 플러스해서 누적하고 여기다 또 1을 플러스해서 누적하고 여기다 또 1을 플러스해서 누적하잖아요. 그러니까 i는 계속 1을 누적하고
썸은 계속 I값을 누적하는 거예요. 이걸 누적 연산, 누적산이라고 그래요. 아, 이해 되셨죠? 그죠? 자, 우리 이제 조금 진도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썸 변수의 1부터 100까지 합계. 0부터 100까지 합계나 1부터 100까지 합계나 똑같으니까. 자, 0부터 100까지. 다시 말하면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썸 변수에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썸을 출력하면 1부터 100까지 합계가 출력되는 그런 순서도입니다. 크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초기값을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처리 기호를 통해서 i라는 기억 공간 만들고 0을 넣고 썸이라는 기억 공간 만들고 0을 넣어요. 그 다음에 i값을 가지고 와서 계속 플러스 1을 하고 그 i값을 썸에다 계속 누적을 합니다. i에는 1이 누적되고 이게 누적값이에요. i에 누적되는 값은 계속 1이 누적되고 썸에 누적되는 값은 계속해서 i가 누적됩니다. 이걸 누적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누적 연산이라 그래요. 계속 쌓는다라고 해서 누적 연산. 그래서 누적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용어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i는 계속 이식 증가하고 썸은 계속해서 i값을 누적합니다. 왜? 계속 돌아갈 거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언제까지? i가 100이 될 때까지. 여기서 100이 된 다음에 100을 썸에 더하고 여기서 나가죠. 따라서 썸 변수에는 100까지 합계가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썸을 출력해요. 자, 그러면 이제 디버깅하는 과정 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100바퀴 언제 돌려봅니까? 시험장에서 이거 100바퀴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 디버깅할 때는 이제 값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돌아가는 과정만 보면 되니까 여기를 1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 정도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1부터 5까지 합계가 썸에 들어가겠죠. 그죠? 왜냐면 i가 5보다 작으냐 예쓰면 i가 4일 때 1이로 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5가 되죠. 1이 누적돼서 5가 되고 그 5라는 값을 썸에 누적하고 그리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썸에는 5까지 합계가 저장되죠. 1부터 5까지 됐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줄여서 회전수를 줄여서 한 4회전 내지 5회전 정도만 돌려보면 순서도가 이상이 없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됐나?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마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i의 초입값을 0을 줬잖아요. 그죠? 썸의 초입값도 0을 줬으니까 i 변수와 썸 변수에는 각각 기억 공간에 0이 기억되어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디버깅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i를 가지고 와서 1 플러스 라고 했으니까 i 값이 0에서 0을 가지고 와서 1 플러스 하면 얼마로 바뀌겠어요? 그렇죠. 1로 바뀌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순서대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썸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i 변수 값을 더해라. 썸 변수 값은 0을 가지고 있고 i 변수 값은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썸 변수 값 0에 i 변수 값 1을 더해서 여기 결과값이 저장되겠죠? 그럼 썸 변수에 다시 여기서 연산한 결과값을 다시 썸 변수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썸 변수에 새로운 값 얼마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1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i가 100보다 작으냐. 자, 이제 100이 아니라 이거 5로 바꿨어요. i가 5보다 작으냐. 그래서 i가 5보다 작으냐. i는 지금 얼마입니까? i 지금 1이에요. 5보다 작죠? 따라서 yes가 되죠. 그러니까 yes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럼 다시 요 놈을 또 실행해야 되죠. 그럼 i를 1 증가시켜라. i값은 i가 각각 i값을 가지고 와서 1 증가시켜라. 1에서 2로 바뀌겠죠?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그리고 그 i값을 썸 변수값에 그 i 변수값을 더해라. 썸 변수값은 1, i 변수값은 2니까 썸 변수값 1에 i 변수값 2가 더해져서 다시 썸 변수에 그 값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값 얼마? 1 더하기 2의 결과값 얼마? 3이 들어오겠죠. i가 100보다 5보다 작으냐? 그죠? i는 지금 2입니다. 5보다 작아요. 따라서 yes가 되죠. 다시 돌아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또다시 i가 1 증가되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썸에 i를 누적하니까 썸값 3에 i값 3을 누적하니까 이렇게 더해져서 6이 될 거고. i값은 3이니까 i가 5보다 작으냐? 따라서 yes가 될 거고. 그럼 또다시 돌아가겠죠. 또다시 돌아와서 i가 또 1 증가하니까 4가 됩니다. 그 4라는 값을 썸에다 다시 누적하니까 6 더하기 4가 돼서 10이 저장되겠죠? i는 4니까 5보다 작으냐? yes가 됩니다. 오케이, yes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자, i가 또 1 증가하니까 4에서 5가 되겠죠? 그 5라는 값을 썸에 누적하죠? 자, 따라서 10에다가 5를 누적하니까 15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i가 5잖아요, 그죠? 자, i가 5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5로 바꿨잖아요, 그죠? 5가 5보다 작으냐? 말도 안 되죠. 5가 5보다 작아요? 아니죠. 그러면 no로 나가죠. 따라서 no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로 나오니까 끝났죠? 그럼 썸을 출력해라. 그럼 썸 변수 값이 얼마가 있습니까? 15가 있죠. 15 값이 딱 출력되면 이 15라고 하는 값은 1부터 5까지 합계. 오케이? 아하. 따라서 이 순서도는 이상이 없구나. 이걸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가로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디버깅 과정이라고 한다. 원래 디버깅은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은 정답을 넣어서 순서도를 이렇게 몇 바퀴 돌려보는 겁니다. 몇 바퀴 돌려보면 내가 찾은 정답에 오류가 있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디버깅 과정은 중요한데 이게 지금 물론 지금은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에 따라서 디버깅 방법이 다르고 조금씩 어려운 디버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꾸 연습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하우를 키워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디버깅이 무엇이고 디버깅하는 과정, 디버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 배운 거 뭐 배웠냐 했더니 가만 머릿속에 생각했더니 무슨 벌레 생각을 하고 벌레 먹은 사과를 먹어서 뭐 죽었고 갑자기 뭐 자동차 튜닝하고 싶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디버깅이에요. 그러나 이번 내용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분,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역사들 재밌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컴퓨터 역사나 이런 거 강의하라면 참 재밌는 거 많은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골치 아픈 이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났어요. 앞으로 이제 디버깅은 계속 여러분들과 연습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수열 1부터 100까지 합계. 오잉? 오유 다 배웠네. 지금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1부터 100까지 합계.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항해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실제 출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출항을 해서 이제 실제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 알고리즘 순서들 분석해 보는 건데 1부터 100까지 합계 우리 공부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게 다양한 순서도가 나올 수 있어요. 다양한 순서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3강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4강부터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열심히 따라오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